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쌈이라 이성에다가 카타리나까지? 녹서스 좀 보이네요. 녹서스 각이. 쌈이라 네 마리? 약간 그 옛날에 그 쌈이라 덱 같은 거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판도라가 아니라서 아이템을 못 만들 것 같아서 못 할 것 같은데 쌈이라 덱은. 오우, 다리우스까지 녹서스 끝. 다 팔면 10원 이자긴 한데 안 그거 하겠습니다. 실버네. 아유, 일관성으로. 어이씨, 쌈이라 다섯 마리? 레벨업 7만 한 것 같은데? 쌈이라 다섯 마리고 나발이고. 뭐 오렘 리롤로 쌈이라 띄우면 되니까. 녹서스라서 일관성으로 연승 가기도 또 좋아가지고 정복 스택 쌓을 겸 가면 되니까. 제가 또 이제 뭐 카시오페아 이런 걸로 녹서스 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그거라서, 그거 뭐죠? 3코짜리 녹서스라 세죠? 아무래도 카시오페아 그런 것보다는. 일관성으로 5연승까지 하고 들어가면은 게임 터질 것 같습니다. 아유, 이기면 이거 다 팔고 10원 이자를 봐야 되나? 일관성이라 이렐리아 페어 버리기 좀 싫어가지고 그냥 들고 갈까 하는 건데. 그냥 이거 10원 이자 받을게요. 어우, 쌈이라 6마리나 나왔어. 나이스. 이러면은 솔직히 이렐리아 버리더라도 쌈이라 2마리 쓰는 게 더 셀 것 같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쌈이라 떠주는 판이라니까 이번 판? 왠지 쌈이라 뜰 것 같았어. 아예 레벨업 눌러서 그냥 5레벨 찍어놔도 되긴 하는데 그냥 5레벨 찍어놓을까? 솔직히 뭐 쌈이라 6마리면은 5렙 리롤 치면서 뭐 나올 것 같아. 3마리 정도는. 이거 봐, 쌈이라가 되게 잘 뜨는 판이라니까. 이거 뭐 원래는 카시오페아 받으면서 나서스랑 같이 쓰는 건데 이거 이렐리아 2성 쓰는 게 더 셀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잘 풀렸어요. 이겨서 이렐리아 팔고 20원 받으면 되겠다 이자. 자연빵으로 쌈이라가 7마리가 모였잖아요. 심지어 저는 지금 레벨업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깎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쌈이라가 자연빵으로 7마리가 떴다는 거는 이번 판은 쌈이라로 좀 밀어준다는 판인 거예요. 제가 뭔가를 안 해도 그냥 쌈이라가 그냥 쏟아지는 판이랄까? 이런 판은 쌈이라 덱 가져야지 뭐. 아, 이 이렐리아 팔까? 이렐리아 팔고 30원 이자 보고 싶은데. 아,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렐리아 2성 빠지고 피 100짜리 연승 중이네. 여기 약한데? 탈익 2성! 야, 이거는 좀 저기만 안 만나면 돼. 제발 여기만 탈익. 오케이! 여기 약해요. 여기 약합니다. 여기 이길 수 있어요. 여기 이길 수 있어. 아, 다행이다. 아니, 무슨 탈의기성이 있냐? 저거는 좀 심하잖아. 쌈이라 끊어줘. 다리우스야, 끊어줘. 이겼잖아, 어차피. 그렇지. 아이고, 너무 좋다. 야, 일관성 5연승에다가 30원 이자까지 받았어요. 너무 잘 풀렸다. 이거 빨리 저기 오녹서스까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좀. 카시오페아랑 스웨인 좀 나와주면 안 될까? 아, 여기 스웨인 2성 붙었네. 방금 전에 만나는데 이제 스웨인 2성 붙었네요. 어우, 나피리도 2성 붙었어. 나이스. 자, 이거 연운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쌈이라. 돈이 좀 오버가 됐기 때문에 저거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다리우스 2성 나이스. 그거 좀 주면 안 되니? 쌈이라 좀? 카시오페아? 스웨인 좀 주면 안 될까? 됐어. 오, 그거 됐어. 아, 근데 나피리가 그거라, 나피리가 2성이라 이거 빼는 거 더 약해질 것 같은데. 그냥 오녹서스는 6레벨에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대로 가고. 제 생각에는. 와, 갈류 이성 있고. 야, 이거 앞라인 좀 세다 여기. 자, 쌈이라 할 수 있지. 쌈이라 두 마리잖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너무 잘 풀렸다 이번 판 진짜. 그쵸? 아이, 뭐 대격변이야 무슨. 후반 전문가? 안 돼. 회복의 구 괜찮겠다. 바지 뽑기는 너무 도박이야. 회복의 구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첫 번째 증강체만 먹었는데 이미 방향이 정해졌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회복의 구 가겠습니다. 모데카이저 뭐야. 아니 미친. 잠깐만. 야, 쌈이라. 쌈이라 좀. 쌈이라가 안 뜨네요. 진짜 거의 다 했는데. 아, 그래도 운이 되게 좋다 이번 판. 아유, 일관성 언제 한번 깨질 것 같은데. 만났냐 탈익? 아, 탈익이성 만났는데. 야, 벨코즈이성 탈익이성은 여기는 못 이기겠다. 여기는 너무 세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세네요 여기는. 에? 아니? 아, 정복 스택을 많이 싸서 그런가? 3녹서스인데 왜 이렇게 세지? 이거 일관성 7연승이면은 돈 이득을 너무 많이 받는데. 이거 바닥을 털어서라도 쌈이라 띄울까 그냥? 돈 이득을 너무 많이 받는데 이거?
스타리나 붙었고. 어, 쌈이랑 하나 제발 제발 여기서 쌈이랑 하나만 제발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아우 아쉽다. 카타리나 두 마리 씁시다. 제발 연승 안 끊기게 해주세요. 제발요. 여기 이길만 한다. 여기 약하다. 뭐 여기도 미포가 이성이긴 한데 이렇게 세진 않네요. 여기 쌈이라 괜찮아. 이거 안 괜찮아요. 빨리 빨리 좀 이거 좀 이거 좀 봐. 이거 좀 그렇지. 오 여기도 세다. 그래도 이겼죠. 좋아요. 쌈이라 하나만 진짜 제발. 그렇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레벨업 칠게요. 그렇지. 나이스. 이게 지금 어 이걸로 이슈리마 받아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슈리마보다 수인 이성이 더 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모데카이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갈게요. 아 너무 좋다. 야 칠렘리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녹소스가 사이온이잖아. 칠녹소스 하려면은. 아 너무 잘 풀렸다. 미쳤다. 이미 게임은 터졌어요. 일관성으로 지금 9연승까지 뽑아먹었으면 이미 실버 증강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로 이득 본 게 이미 그냥 게임은 터졌고요. 제가 이거 사미라를 찾으면서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그냥 7레벨로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저랑 겹친 조합인데 차원이 달라요. 저는 그냥 이온도 그냥 하나 주자. 이온 카타리나 하나 가줄게요. 그냥 일관성 유지하겠습니다. 와 여기 아쉽겠다. 여기도 지금 연승 중이었는데 제가 너무나 사기를 쳐가지고 연승이 끊어졌거든요. 지금 질만한 조합이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나 큰 사기를 쳐버려가지고 벌써 7레벨에 10연승에 50원이거든요 아 정신 나갔네요.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일관성 때문에. 장갑 두 개? 수은 하나 가고 무대 보면 되겠다. 와씨 아이템도 깔끔해. 팔렘리롤 갈까? 아니 근데 팔렘리롤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팔렘리롤은 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안 뜨네 여기서 리롤 치니까. 아니 팔렘리롤 갈까? 아니 뭐 안 떠 그냥. 그쵸? 아지르 그냥 여기다 넣고 팔렘리롤 갈까? 팔렙 가서 사이온도 찾아야 돼. 찾으면 좋긴 하니까. 칠록소스에다가 나피리만 섞어서 그냥 칠록소스 덱 가면 되거든요. 아니 뭐 안 뜨는 걸 어떡해. 아지르도 나왔겠다. 이책약과 이슈리마 받으면 되지 뭐. 아니 증강체 뭐가 나올지. 어? 레벨업? 아 지옥의 계약으로 7렙? 아니 굳이? 7레벨에 굳이? 아니 근데 레벨업하고 그냥 레벨업이나 아유 뭐야 아지르 이성은. 그냥 레벨업이나 달릴게요. 9레벨 9렘리롤 갑시다 그러면. 사이온까지 그냥 확실하게 찾아버려 그냥. 9렘리롤 갑시다. 아니 뭐 9레벨에 어? 가르반 넣고 10레벨에 아지르 넣으면 되잖아 칠록소스에다가. 모데카이저도 딥라인 침투해서 지금 잘 끊어주고 있고. 얘 나서쓴거 아 자르반. 아 모데카이저 잘 싸우고 있어요. 딥라인에서 아주 그냥 너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데카이저 든든합니다 아주 그냥. 레벨업 쭉 달려주고. 야 벌써 지금 8레벨이야 이제. 아 너무 운이 좋은데 이번 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운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 아지르 이성 붙은 것도 어이가 없어 지금. 탱템도 하나 만들자. 이거 무조건 일관성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이 장갑은 뭐 저기 무대 쌈이라 볼 거고요. 야, 너 왜 앞으로 뛰쳐나가냐. 근데 에코 끊으면 되잖아. 그쵸? 에코 끊어주고. 그렇지. 자 일단 레벨업 치고 그냥 이거 타곤 라이즈나 하나 넣을까? 이러다가 뭐 중간에 책략가 나오면 이거 책략가로 바꿔주면 되고 자르반 같은 거 나오면 좋겠다. 근데 뭐 굳이 그거 찾자고 리롤은 안 칠게요. 자연빵으로 나오면 쓴다는 거지 리롤을 치면서까지 찾을 건 아니고. 아 미쳤다. 너무 운이 좋은데요 그냥? 타곤 라이즈 그렇지. 또 타곤 라이즈가 앞라인 유닛 같은 거 이제 날려보내서 그 전투에서 이탈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 CC 기용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 자르반이 자연빵으로 나왔네 진짜. 아니 운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아 여기 팔마법사는 좀 무서운데 근데. 야 니코가 왜 두 개가. 아 잠깐만 타곤 정상에서 니코 두 개 주나봐. 아니 미친 이거 일관성 한번 깨지겠는데요? 어, 아닌가? 니코가 저기서 나온 게 아닌가? 아니 니코 주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어 이러면은 난 사이온 삼성을 봐야 되나? 니코 두 개를 주네요 이번 판? 아마도? 아니 니코 한 개 주는 거고 한 개는 어디서 먹어온 건가? 아니 잘 모르겠어요.
나 저거 확인을 안 했다. 아이템 뭐 주는지. 어우 더럽게 세네 진짜 쌈이라. 나필이는 이미 삼성 물 건너갔으니까 그냥 레벨업 치고 정신이 나가버렸네 그냥. 이제 9레벨 됐으니까 여기서 리롤 쳐가지고 저기 사이온 찾아서 칠록서스는 받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카리우스랑 사이온 하나만 줘봐. 와 진짜 운 좋다. 그냥 정신이 나갔다. 아트록스도 나왔네. 정신이 나갔는데? 아 여기서 무대가 안 뜨네. 정손을 갈까 그냥? 정손 싸미라로 끝낼게요. 이렇게 아이템 끝냅시다. 구인수 모데카이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아이템이 뭐 저렇게 갈 수밖에 없게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뭐 레벨업 치면 될 것 같은데 뭐 오프 이성작 정도니까. 아니 애초에 나 이거 난 이거 받을 순 있냐 타곤 정상? 어 이거 체력 40 도달하면 신의 축복 아마 니코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애초에 받을 순 있냐? 나 이거 그냥 전승 우승할 것 같은데 이번 판?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이번 판이 세주안이 6마리 세주안이 6마리 닐라 5마리 근데 아마 죽을 것 같고요. 어, 여기가 좀 무섭거든요. 팔마법사 아리덱이라서 이거 쌈이라 혹시 한방 스킬 한방에 죽을까봐 이게 좀 무서워. 이게 좀 무서워. 한방에만 안가면 돼. 한방에만 안가면 한방에만 깍 이럴 것 같더라. 괜찮아. 어우 일관성 끊어질 뻔했네. 저 이거 일관성 유지하고 싶거든요. 레벨업이 딱 맞는다 지금이. 50원 이자만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밥집 갔다와서 리롤 쳐가지고 이성작 좀 붙일게. 아트록스 모데카이저 이런 애들 이성 붙이면은 이제 쌈이라 원툴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버틸 수 있거든요. 피오라 좀 그렇지. 피오라 끊었고 죽었네요. 여기는 좋아요. 그렇지. 아 진짜 미쳤다 이번 판. 운 그냥 정신 나갔다. 와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은 판이 있지? 진짜 저도 하면서도 약간 죄책감 느끼네요. 타곤 날려버리고 라이즈가 들어가시고요. 아니 사이온 이성 뭐야. 되게 운이 좋다니까. 영양가 있는 오코가 안 나온다. 나한테 필요한 오코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쵸? 아트록스보다 모데카이저가 더 중요해서 모데카이저부터 띄웠습니다. 아, 이거 버그 걸렸네, 아이템 버그. 무장이 안 들어가. 됐어요. 가리우스 카타리나 뭐 3마리씩 남았고. 야, 이거 전승우승 확정이다, 이거. 아니 너무 운이 좋다. 이게 말이 되냐 솔직히. 아니 뭐 시작부터 이거 뭐 그냥 말이 안 된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그냥. 여긴 일단 저 만나서 죽었고요. 이성을 전부 다 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전 할 게 없어요. 뭐 라이즈 이성 정도랑 카타리나 다리우스 삼성 정도인데 뭐 끝났죠 이미. 저 자고와도 1등 할 것 같거든요? 들어가시고 그냥 이대로 자고와도 1등 할 듯? 이게 누가 진 거냐? 아 녹서스가 졌네? 아리가 이겼고 벨코즈 타릭 견제하자. 어 라이즈 이성 나이스. 이거 누구 아이템 누구 줄까? 도장 같은 거 하나 더 먹어서 사이온도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냥 운이 진짜 그냥 뭐 아리는 견제할 필요 없잖아. 9레벨이긴 한데 아리가 뭐 뜰 건 아니고 그쵸? 진짜 뭐 운 좋아가지고 사이온 삼성 같은 거 뜨면 안 되나? 진짜 운 좋아서. 어 모데카이저. 야 이거 잠깐만 나 이거 모데카이저 살아야 되는데. 사미라가 오케이 사미라 살았어. 그렇지. 아니 근데 뭐 아트록스도 있고 사이온도 있어가지고 야, 아리랑 뭐 아리한테 사미라가 죽어도 뭐 질 수가 없긴 하겠다 이제. 어 다리우스 하나 남았고요. 카릭 견제하고 다리우스 붙었고 아 카타리나 하나 남았는데 괜찮아요? 될 수 있지. 여기도 제가 타릭이랑 벨고즈를 견제하면서 해가지고 안 붙었네 결국에 끝까지. 끝났습니다. 어 근데 실코가 은근히 아프다. 모데카이저가 장판 밟고 죽어버리네 계속. 실코가 은근히 세네요. 근데
들어가시고요. 아,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타곤라이즈 마무리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일관성으로 22연승. 말도 안 되는, 그냥 너무나 운이 좋았죠, 그냥. 와, 싸미라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신 나갔네요, 그냥.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았지, 이번 판?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